자, 일단 붙이기를 먼저 하자. 오늘은 붙이기가 아무래도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자, 하나라도 맞은 사람이, 다 틀린 사람, 아니 물어보면 그런가? 하나라도 맞은 사람, 하나라도 맞은 사람 있니? 하나라도 맞은 사람, 하나 이상. 재영이 말고 다 틀렸냐? 단 하나도 못 풀었냐? 고민을 했냐? 내가 고민해 오라 했잖아. 어? 내 설명 그냥 들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5분 이상 고민했어. 연습적으로 얘기해봐. 대충 보고 넘어갔어, 아니면 오답도 제대로 안 해오셨는데 뭐 고민을 하셨겠어? 여기는, 야, 여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못 풀어. 아, 몇 개는 풀수 있지, 당연히. 고민하면 풀수 있는데. 그래서 재영이는 두개 맞았어, 보니까. 근데 그래서 맞고 틀린 걸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다니까. 알겠냐? 니네 이거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학교 시험 문제 이거 절대로 안 나와요. 이 동네에서는. 이건 안 나와. 근데 왜 풀어보는 거겠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 고민하는 시간. 집중력. 여기서 고민해보고 풀면은 장한 거고, 못 풀었다고 좌절할 거 없고, 왜 내가 다 풀어줄 거잖아. 여기 있니? 고민 좀 해봐. 알았어? 안 나와. 아, 선생님 안 나오면 뭐 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허접한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나중에 니네 시험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학원에서 대비를 최대한 다 해드려. 한달 동안 진도 안 나가고 내신 대비만 해. 4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내신 대비만 해요. 어? 토 나오겠지? 책도 두꺼워. 이거 한 3배? 어, 두꺼워. 근데 그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니네 학교에 이런 문제 나오니까 꼭 풀어 해서 찍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시험 대비를 하는 이유는 자신감이야, 자신감. 그럼 자신감이 어떻게 생겨야 돼? 많은 학습량과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고민을 하고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최소한 긴장하고 당황해가지고 못풀 지경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수능 문제 어떻게 다 찍어주냐? 아, 물론 유형화된 게 있긴 해요. 근데 승부수 문제, 변별력 문제는 유형이 없어. 그냥 되게 어려워. 그럼 그런 거를 풀때 학원 선생님이 찍어줘? 못 찍어줘요, 절대. 만약에 우연치 않게 맞았다고 그 사람은 부담 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찍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수능 같은 거볼 때도 수험생들이, 근 1년 동안, 고3 동안에, 어? 뭐 나올지 예상해서 그것만 풀어볼까? 아니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감을 쌓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야. 니네도 똑같아.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거 왜 하는지 알아? 현행심화야, 현행심화. 내신 대비 첫 단계. 두 번째는 특강. 네 번째는 내신 대비 한달 동안에 하는 거. 얘기가 아니구나. 다음 달에 아마 정확하게 결정되진 않았는데, 주말마다 무료 특강을 한번 거의 할 거야, 아마. 그래서 토요일 날 아마 하게 될것 같은데, 시간은 4시부터 6시. 2시간 동안 여기 할 거예요. 그래서 신청해서 하는 거고, 당연히 니네는 다 해야 되고요. 공짜고요. 반 강제로 하는 거야. 알겠냐? 선생님, 2시간이 비는데요. 숙제하고 계세요. 그럼 되잖아. 아니, 밥 먹고 와도 돼, 그럼. 밥 먹고 왔다가, 1시간 밥 먹고 오고, 1시간은 저쪽 조교실 가서 숙제 좀 하다가, 4시 되면 2시간 동안 특강 듣고 집에 가. 6시에 셔틀 있어요. 얼마나 친절해. 집에다 보내드려. 알았지? 학원 있는데요. 그러지 마. 없는 학원 만들지 말고, 무료로 하는 거고, 그것도 내신 대비 코스 중에 하나야. 뭐 하냐면, 니네, 물론 나랑 이제, 나랑 하지 않구나.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선생님과 특강은, 요거는, 어쨌든, 그다음에 요거랑 별개로, 니네가 아무래도 이 책을 바로 풀려면 니네가 요번에 숙제해와서 알겠지만 좀 어렵죠. 책이 어려운 책이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일단 선생님 기준에는 조금 니네들이 풀기에는 무거운 책인 건 맞는데,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것도 좀 해보고 해버릇해야 니네가 내신 대비할 때덜 힘들고, 시험장 가서도 안 긴장 안 해. 왜? 이거보다 쉽게 나와요. 장담해요. 니네 학교 이거보다 쉽게 나와요. 한두 문제 빼고는. 그럼 한두 문제 빼고 다 맞으면 90점. 90점이면 대박은 아니어도 못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물론 그거를 목표로 하면 안 되고, 다 맞으려고 노력을 하긴 해야겠지. 시험 대비 기간에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걸 하는 게좀 버겁다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말에 특강하는 걸 해서 좀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를 할 거야. 그것도 난이도별로 배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니네가 신청을 했을 때 내가 반배정을 해드릴 거야. 여기서 아마 두개 반에서 세개 레벨로 구성이 될것 같은데, 기본 심화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심화반은 좀 아무래도 진도 빠른 애들이 좀 많이 하겠지. 근데 그게 꼭 그게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 반에서도 굳이 기본 개념을 안 들어도 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물론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지만 어? 그런 애들을 심화로 보내버린 거야. 그냥. 물론 심화를 한번 들어봤는데 아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내려줄 거야. 그건 일단 해보고 나서 판단하는 거고 기본만이 어려워서 못 들을 정도는 절대로 아닐 거야. 그래서 니네들 입장에서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으면 되고 귀찮다고 안 하지 마. 알았냐? 니네 이제 오랜만에 시험 보는 거잖아. 어? 3학년은 모르겠는데 2학년은 다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반강제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게 선착순이야 그거. 내가 문자를 아마 학원에서 나중에 신청 문자 갈 거야. 뭐 무슨 특강 개설됐으니 신청 바랍니다 하면은 니네가 신청해도 되고 부모님이 해도 되는데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일하시니까 문자 보고 바로 답장하기가 힘드시잖아. 그러니까 신청은 되도록이면 니네가 해야 돼. 알겠지? 학원에서 문자 왔다 라고 하면은 바로 신청하세요. 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거는. 자 어쨌든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나는. 알겠지? 자 보자. 다 해줘야 되냐? 다 풀어줘? 싹 다? 그래 하나씩 하자. 자 35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수가 모두 순환소수인데 소수점 안에 n번째 자리의 숫자를 각각 a, n, b, n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다 해석할 수 있죠. a2면은 뭐야? 첫 번째 순환소수에서 소수점 안에 두 번째 자리의 숫자라는 걸 뜻하는 거고 b3라고 돼 있으면은 두 번째 순환소수에 소수점 안에 세 번째 자리 숫자 얘기하는 거야. 뭐 그 정도는 알지? 그러니까 범위가 n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다. 이 말은 뭐겠어요? 소수점 아래 99번째 자리까지만 생각하겠다는 거겠네. 자, 맞니?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렇게 됐을 때, 자, AN하고 BN이 똑같아야 되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순환소수랑 두 번째 순환소수에 뭐가 똑같아야 돼? 같은 소수점 아래 자리수일 때 뭐가 똑같대?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 알겠어? 자, 똑같은 N이잖아. 첫 번째 자리 같아야 돼. 또는 100번째 자리, 100번, 100은 안 들어가지만, 99번째 자리, 99번째 자리 숫자가 서로 같아야 된대. 근데 그때, 같게 만들어지는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총 몇 번이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순환소수는 뭐라고 배웠냐면, 규칙성이잖아. 그치? 둘 다 순환소수니까 다 규칙성이 있겠네? 근데 여기에서 원하는 건, 똑같아지는 숫자를 원하는 거야. 그때 자리수를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아요. 이것도 어떨 때마다 동일한 숫자가 반복되는지를 찾아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해? 야 니네 순환소수 순환마디 어떻게 찾았어? 직접 나누기를 해서 숫자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나누기를 쭉 노가다 계산했지. 얘도 똑같은 거야. 노가다로 나열을 해. 자 근데 얘는 나누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순환소수 자체가 써 있으니까 쭉 쓰는 거예요. 0.2713인데 좀 여유있게 쓰자. 2, 7, 1, 3인데 자, 한 몇 개만 써보자고. 2, 7, 1, 3 반복되는 거잖아. 자, 그냥 이 정도만 써봤다. 그 다음 거는 7, 1, 3이 반복된다. 자, 2, 7, 1, 3까지 똑같죠? 2, 7, 1, 3인데 7, 1, 3이 반복되는 거니까 7, 1, 3 7, 1, 3, 7, 1, 3, 7, 1, 3. 딱 여기까지만 써봤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가 몇 개를 썼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셋, 열, 넷, 열, 넷, 열, 여기가 16번째 자리에요. 그쵸? 자, 그럼 어디가 겹치는지 하나씩 표시를 한번 해볼게. 어디가 똑같냐? 자, 맨 앞에 보면은, 그, 713, 2713이 통째로 똑같지. 근데 뒤로 쭉 와보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자, 안 같아 계속 안 같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같아져? 딱 713도 똑같아지는 게 더 나타나지. 자, 그럼 봐봐. 일단 여기는 2713이 겹치고 여기는 713이 겹쳐. 그러면 니네의 생각은 여기 2를 제외하고 713이 겹친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쭉 가다 보니까 2는 안 겹치는데 713은 겹쳤네.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겠냐?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냐? 그게 어떻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713에서 여기 713까지가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란 말이야. 겹치는 것만 봤을 때 겹치는 것만. 자 그럼 겹치는 것만 따로 표시를 하면은 맨 앞에 2는 한 번만 겹치니까 2만 하나 따로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보고 뒤에 계속 겹치는 거는 뭐가 겹친다고? 713이 겹친단 말이야.
7일산. 자, 느낌이 여기서부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자, 어디까지만 다루겠다고 했어요? 소수점안의 99번째 자리까지만 다루겠다고 했잖아. 그럼 얘네들의 생각은 7일산이 몇 번 반복되는지를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계속 박동이라는 게 반복이 되니까. 자, 그럼 자리수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자. 여기는 첫 번째 자리고 여기까지가 자, 네 번째 자리죠. 여기는 16번째 자리죠. 그럼 봐봐. 반복되는 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딱 다른데 713 겹친 거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다시 7이라고 나타나는 게 여기가 몇 번째 자리냐면 14번째 자리란 말이야. 그럼 반복되는 게 뭐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13이 또 나타났으니까 요 713이 여기 있는 713하고 똑같은 애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요게 두 번째 자리부터 요 사이즈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계속 반복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 파란색 표시한 게 몇 번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번 반복될까요? 어디까지만 다루겠다고? 99번째 자리까지만 확인하겠다고 했잖아. 그럼 파란색 표시한 게 몇 번 반복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있지 않냐? 이내 이런 거 있었지. 그 순환소수의 자릿수에 합구하는 문제 중에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0.17234546 만약에 이렇게 있었는데 순환마디가 이렇게 이렇게였다. 여기에서 뭐 300번째 자리까지 소수점 안에 300번째 자리까지의 소수점 자리수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거 어떻게 했냐? 얘네? 일단 순환마디가 이거니까 이거에 하나의 순환마디에 그 자리수의 합은 7, 이거를 다 더하면 9, 12, 16, 22, 27. 그러면 순환마디 하나가 자리수의 합이 27인데 이게 몇 번 반복되는지를 확인했지. 어떻게 확인했어요? 300을 순환마디의 사이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으로 나눴는데 뭐 잘못했어요? 이 순환소수는 첫 번째 자리부터 반복이 안 되지. 첫 번째 자리는 순환마디가 아니지. 그럼 이때 어떻게 했어? 얘는 제외했잖아. 299를 나눠야 돼. 이유는 이게 반복되는 게 첫 번째 자리는 제외란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300번째 자리까지를 구하라고 했으면 반복되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300번째 자리까지 통으로 다 반복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자리는 제외라고. 그래서 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300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299에서 299를 6으로 나눴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난 이걸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봐. 파란색이 어떻게 몇 번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려고 지금 나누려고 했잖아. 어? 근데 이거랑 똑같다는 거 알겠어? 파란색이 소수점 첫 번째 자리부터 반복되니? 아니죠. 그럼 어떻게 했어 아까? 뺐잖아. 근데 얘도 99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98에서 나눠야 돼. 알겠니? 이거 전체로 봤을 때 순환소수라고 겹치는 것만 봤을 때 순환소수하고 모양이 똑같아. 물론 진짜 순환소수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98을 뭘로 나나? 파란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란 말이야. 얘를 12로 나누면 파란색이 몇 번 반복되는지를 따질 수가 있다고. 뭘로 나누죠? 8 하면 96이고 나머지가 2네요. 자, 2네 이거 풀었을 때 의미가 분명히 저런 이런 게 있었다. 8이 뜻하는 거는 파란색이 반복되는 횟수죠. 얘가 뭐라고요? 반복되는 횟수고요. 나머지가 뜻하는 거 뭐였어요? 반복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자리수였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자리수. 진행 자리수. 자, 여기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란색이 8번 반복된대. 자, 그럼 파란색 안에 겹치는 자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잖아. 거기 자리수 개수만 물어봤구나. 그럼 파란색 안에 겹치는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 맞아? 그러면 반복 횟수를 통해서 니네가 알 수 있는 건 파란색에 겹치는 게 세 개가 있으니까 그 겹치는 세 개가 몇 번 반복되는 거야? 8번이 반복되는 거지. 그럼 3곱하기 8. 그래서 이게 일단 24개가 겹친다는 거를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8번 반복되고 추가로 진행된 거를 잘 봐봐. 파란색이 8번 반복됐어. 그럼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 더 진행됐다며.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8번 반복된 거였다면
자리수가 추가로 두 번 진행됐으면 하나, 둘까지 더 진행된 거 맞냐? 그러면 겹치는 게 몇 개가 더 생겨요? 7하고 1이라는 숫자가 두 개가 더 생기죠. 그래서 추가 진행된 자리수 때문에 겹치는 게 두 개가 여기 또 생겨요. 근데 답이 이게 아니지. 왜? 2도 있잖아. 2도 겹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 모두 더해? 1까지는. 그래서 세 개를 더해. 자, 그 답이 얼마야? 27.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 시험 문제 안 나온다니까. 아, 뭐 이러고 나오면 내가 좀 쪽팔리긴 한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응? 근데 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냐?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문제야. 귀찮은 문제인데 막말로 이거 쭉 써가지고 찾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쭉 그냥 쭉 써서라도 찾아야 될 거야. 답을 맞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건 좀 규칙성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풀이를 소개를 시켜준 거지.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굳이 외울 필요는 사실은 없어. 근데 내가 아까 예시로 들어준 거 이거를 못 풀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좀 있어. 나중에 한 달 뒤에. 왜 지금은 까먹을 수 있었으니까. 한 달 뒤에 이걸 만약에 손을 못 댔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알겠죠? 자, 됐어. 하나 풀었어.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정리하면 그 다음 거 하자. 자, 해도 돼요? 볼까? 이걸 노가다로 푼 사람은 누구 적어놔, 알았지? 물론 트레이플이 아니야, 노가다로 푼 사람은. 근데 이것도 정리해놓으면 좋죠. 자, 그 다음 거. 조건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A는 일단 4의 배수래요. 자, 그 다음에 세 자리 자연수. 자, 생각해보자. 4의 배수 판단하는 방법은 원래 뭔지 알아요? 끝에 두 자리수가 4의 배수면 돼. 모르니? 배수 판정법 모르니? 2의 배수 판정법은 뭐야? 1의 자리수가 짝수면 되잖아. 3의 배수 판정법은 뭐야? 몰라? 3의 배수 판정법은 뭐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3의 배수 판정법은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 각 자리수의 합. 이런 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얼마야? 6이죠. 자리수의 합이. 그럼 얘는 3의 배수. 몰랐어?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이거 알면 문제 풀 때 되게 편해, 나중에. 숫자 관련 다루는 문제들 할 때 이런 거 알면 되게 편해. 알겠어? 3의 자리수 판정법이 뭐라고요?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 있지. 예를 들어서, 1, 2, 3, 4, 52. 자, 123,452예요. 4의 배수인 걸 판단하는 방법은 뒤에 있는 두 자리수가 4의 배수면 돼. 근데 얘 4로 나눠 떨어지지 안 나눠 떨어져? 나눠 떨어지지. 4, 1, 4, 4, 3, 10. 이미 4의 배수야. 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이. 알겠니? 물론, 1의 자리수가 짝수니까 2의 배수도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5의 배수 판정법은? 배수라는 얘기는 5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얘기야. 그치? 그래야 배수잖아. 5의 배수 판정법은? 이런 거. 5로 나누어 떨어져야 안 나눠 떨어져요? 나눠 떨어지죠. 이 정도. 이게 남산되잖아. 이거 판단하는 방법은 끝에가 0 아니면 5기만 하면 돼. 무조건 5예요. 틀리라고. 그럼 모른단 말이야? 3의 배수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왜냐면 4의 배수랑 5의 배수는 그래도 눈에 좀 들어와. 근데 3의 배수는 잘 안 들어와. 알겠니? 3의 배수를 알고 있으세요. 알았지?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일 때야. 자, 그럼 문제로 돌아오자. 4의 배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끝의 자리수가 4로 나누어 떨어지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4의 배수면 니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4의 배수라는 얘기는 무조건 4를 소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맞냐? 손인수분해 했을 때. 뭐, 인수분해, 손인수분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대리자인 수익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를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하나씩 해볼게. 봐봐. 일단, 270분의 A가, 유한소수래요. 그럼 일단, 니네가 이거 계산하려면 손인수분해부터 밑에 있는 건 해보지 않았겠냐? 270을. 자, 그럼 270 손인수분해 하면은, 9 곱하기 32니까, 6, 5, 3, 6, 10. 2 곱하기 3에 3제곱 곱하기 5 맞니? 맞지? 맞니? 27? 응? 응. 맞는 것 같아. 자, 그럼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일단, 분모를 보니까, 이게 좀 거슬리죠? 얘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A라는 애가 3의 3제곱을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약분을 시켜야 되지. 그래야 전체가 뭐가 돼? 유한소수가 돼.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건 A가 3의 세제곱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5를 인수로 갖고 있어? 3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 아니, 말이 잘못됐어. 이거 말고 딴 게 있어도 되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3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27이죠? 그래서 3의 세제곱인 27에 5가 되기만 하면 돼? 배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7 뒤에 뭔가 더 곱해지는 숫자가 있어도 되는 거잖아. 맞아? 원하는 건 뭐라고요? 얘를 약분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썼다? 그럼 이거를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잘 봐, 예린아. 너 여기 앉으면 또, 거기 앉으면, 여기 앉지 말라 했잖아. 당분간 저기 앉지 마. 자, A가 27의 배수니까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애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27에다가 뭔가가 곱해지는 숫자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A는 1도 되고, 2대도 되고, 100이 돼도 되고, 1억이 돼도 되고, 상관이 없다. 알겠어요? 자, 그럼 현재 첫 번째 조건은 이거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제곱수가 되는데, 자, 30을 보겠어.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지 않네? 자, 27 똑같이 쓰자. 2 곱하기 3에 세제곱 곱하기 5분의 A에다가 자, 30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 약분이 되는 게 있죠. 약분을 하면은 자, 2 약분되고 5도 약분되고 3도 하나가 날아가네. 분모에는 3이 두 개가 3의 제곱만 남는다? 그럼 3의 제곱분의 A야, 현재. 3의 제곱분의 A인데 위에서 내가 계산한 거에 따르면 조건에 따르면 A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표현을 해놨다. 말을 식으로 써놨잖아. 그거를 같은 A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3의 제곱분의 A 자리에다가 27 곱하기 A를 집어넣어봤어. 그래, 같은 A라서. 자, 그러면 3의 제곱도 날아가죠. 그래서 정리되는 게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 3? A만 남는다. 네, 봐봐. 처음과 끝을 보세요. 3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때 이 small a라고 표시한 여기다가 아무 숫자나 곱해도 돼 라고 한 의미의 a였는데 여기까지 조건이 추가가 되니까 a는 이제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지. 왜? 1을 넣으면 3인데 3은 제곱수가 아니잖아. 2를 넣으면 6인데 2를 넣으면 6인데 6도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럼 a의 조건이 좀 제약이 걸리지. 이해됐어? 그래서 a가 어떤 숫자가 올 수 있을까를 또 표현해. 좀 귀찮죠. 자, 그럼 여기에서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가 와야지 제곱수가 돼야 돼요? 일단 니네 손인수분해에서 알겠지만 제곱수는 손인수분해하면 지수가 다 얼마였어? 짝수였다. 손인수, 이거 1학년 과정이잖아. 그래서 A가 일단 여기 3이 이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곱수가 되려면 A는 반드시 3 하나를 손인수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얘랑 만나가지고 지수가 뭐가 돼? 짝수가 되잖아. 지수가 짝수면 다 제곱수야. 알겠어요? 중일 과정이야, 중일 과정. 그 다음에, 자, A가 최소한 옵션으로 3 하나를 갖고 있어야 제곱수가 되는 거고, 얘랑 똑같아. 27을 최소 옵션으로 갖고 있어도 되는데, 뒤에 뭔가가 곱해져도 된다 그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3밖에 못 와. 3 말고 다른 거 곱해진 숫자가 더 와도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떤 숫자가 와도 관계없는 게 아니라, 제곱수가 되기 위해선, 뒤에 뭔가 곱해진 숫자,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숫자가 만약에 곱해졌다 치면은, 얘도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돼. 그 말은 지수가 짝수가 되는 거야. 지수가 짝수. 그래서 얘랑 만나서 지수가 짝수가 되고 그거 외에 또 다른 숫자 b를 만약에 곱했다면 그 b 값도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 그래서 표현상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얘랑 만나서 지수가 짝수야.
얘 자체도 지수가 뭐야? 짝수니까 A 자리에다가 이거를 통째로 집어넣으면 전체 숫자가 뭐가 돼요? 제곱수가 되는 거 맞죠? 이해됐어? 그래서 A라는 문자를 이렇게 다른 식으로 다시 표현해봤어. 자, 그럼 구하는 건 뭐 구하는 거냐면 이거 구하는 거잖아. 잘 봐. 잘 들어. 아까 맨 처음에 A가 27 곱하기 스몰 A라고 표현해놨죠. 근데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A를 이렇게 또 정리했지. 그럼 잘 보세요. 너무 대단한 게 아닌 게 A가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다시 넣어도 되잖아. 맞냐? 그럼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27 곱하기 A 자리에 넣었으니까 3 곱하기 B의 제곱이다. 정리하면 이거 아까 3의 세제곱이었으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3의 4제곱 곱하기 B제곱이에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A라는 숫자가 이 모양을 만족을 하면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럼 A만 찾으면 되지. 조건이 또 뭐가 있어? 4의 배수인데 3자리 자연수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따라서 A가 3의 4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라고 썼다. 자,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4의 배수이면서 3자리 자연수가 돼야 돼. 자, 근데 내가 아까 원초적인 의미 부여한 거 뭐 있어? 소인수로 4를 무조건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A가 4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놀지마! 왜 이렇게 들어? 놀지마. 발짝 끼지 마요. 그럼 안 졸리냐? 놀지마. 일부러 히터 안 틀었어. 내일 졸까봐. 추워도 참고. 나만 춥네. 안 춥지? 추워? 잠깐 입어. 그러면. 그래. 입으면 잘 것 같지? 원래 사람이 좀 추워야 공부가 잘 되는 거야. 자, 봐봐. 4의 배수가 돼. 4의 배수니까 4를 소인수로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4를 소인수로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죠. 근데 얘는 현재 4의 배수 모양이 아니야. 그러면 뒤에 B제곱이 반드시 뭐를 갖고 있어야 돼? 4의 배수이니까 4를 소인수로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B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최소한의 숫자가 뭐가 와야 되냐? B도 자연수야. 1을 1으면 어떻게 돼? 3의 4제곱밖에 안 남으니까 4의 배수 아니지. 근데 B에다가 2를 넣으면 A가 3의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4죠. 그럼 4 소인수 하나 갖고 있으니까 4의 배수 맞네? 맞니? 야, 근데 또 뭐를 지켜야 돼? 세 자리 자연수. 야, 이거 두 개 곱해봐봐. 3의 4제곱은 81이고 81에다가 4를 곱하면 324다? 어? 그럼 세 자리 자연수까지 만족을 했네? 그럼 답이 얘인가? 자, 딴 거 넣어볼래? B에다가 자, 2 넣으니까 4 소인수 생겼잖아. 3 넣으면 소인수 4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3의 제곱 9니까. 자, 그러면 3은 안 되고 4 집어넣으면 A가 뭐가 돼? 3의 4제곱 곱하기 4의 제곱이야. 일단 4를 소인수로 갖고 있는 거 맞는데 문제가 이거 곱해보면 3자리 자연수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죠. 왜요? 여기에서 이걸로 바뀌었어. 그럼 얼마 곱한 거야? 2의 제곱은 4고 4의 제곱은 16이야. 뭐 얼마, 여기에서 여기 갖다 뭐 곱한 거야? 4 곱한 거야. 여기다 4 곱하면은 4자리 수잖아.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답이 뭐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자, 알겠냐? 자, 그래서 단순히 유한수수 구하는 조건만 갖고 따지기에는 이 문제는 풀기가 복잡해. 그래서 자, 혹시라도 제곱수 조건 몰랐던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수가 다 뭐가 돼야 돼? 짝수. 그래서 제곱수 조건 풀 때 어떻게 했어? 제곱의 모양으로 여기.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 지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돼. 1학년 과정.
자, 다음 거 할까? 자, 얘도 좀 귀찮아요. 잠깐 봐. 그리고 여기 이 단어 풀면 아는데, 붙이기라고 다 짜증나고 귀찮은 문제 같진 않아. 여기에도 몇 개가 좀, 그나마 좀 손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뒤에 있는 게좀 그래, 뒤에 있는 게. 자, 보자. 다 썼네? 생각도 많이 받았냐? 안 받았어? 얼마 받았어? 10만 원안 넘어? 넘잖아. 20만 원 넘어 안 넘어? 안 넘어? 어떻게 산 거야, 너 지인생활? 요즘 같은 시대에. 세뱃돈 기본 30만 원 세대 아니야, 요새는? 아, 그건 아니니? 아, 미안하다. 뭐, 이거 워낙에 많이 받는다겠네. 선생님 때는 기본이 1,000원 단위였는데, 니네 기본 만 원이었어. 자, 봐봐. 얘가요, 일단 유한소수래요. 유한소수인데, 크기가 1보다는 작아야 돼. 자, 그 말은, 생각을 좀 가져보자. A에 13 들어가면 돼야 돼. 1이니까 1하고 같아지잖아. 그럼 안 되지. 무슨 얘기냐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일단 분, 모에 들어가는 A는, 13보다는 커야 되죠. 그래야 1보다 작은, 무슨 분수라고 그러지? 진분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오랜만에. 자, 어쨌든 13보다 크니까 1보다 작아지는 거 맞지?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는 A가 13보다 크다는 거 하나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소수점, 여기서 뭘 되냐? 소수점만의 자리수가 8이 돼야 되는데 또 유한소수래. 그럼 일단 유한소수라고 했으니까 13보다 크기는 큰 자연수인데, 유한소수니까 뭐가 돼야 돼? 분모의 소수가 기본적으로 2 또는 5만 있어야 되겠지. 조건이 좀 복잡해진단 말이야. 이거랑 소인수가 2 또는 5야. 자, 근데 또 와도 되는 게 있지 않냐? 분자에 13이 있으니까 13은 소인수로 하나는 갖고 있어도 되죠. 맞아요? 13은, 자, 소인수로서 13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물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상관없는 거지. 자, 그랬을 때 A에 올수 있는 숫자가 뭐뭐뭐가 있을까를 짜증나는 거는 일일이 찾아야 돼. 그래서 나누어, 근데 심각한 건 뭔지 알아? 일일이 찾아. 그럼 여러 개 있을 거 아니겠냐? 2 또는 5를 소인수로 갖는 애만 따져도 많잖아. 13보다 크네. 많잖아. 근데 그거를 일일이 유한소수로 다 나눠봐야 돼. 그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가 8인 거를 노가다로 찾아야 돼. 굉장히 불쾌한 문제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소인수를 2 또는 5만 갖고 있으면 13 있던지 말던지 유한소수 되는 거 맞죠? 근데 크기가 13보다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13보다 큰 거는 기본 옵션이고. 어? 기본 옵션이고. 자, 소인수가 2 또는 5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때 올수 있는 A 값이 뭐가 있을까요? 13은 고려하지 않았어. 그러면 A가 뭐가 여기 있어? 자, 13보다 큰애 중에서 찾아보면은, 자, 적당한 숫자를 한번 생각해볼까? 2에다가 2를 곱하고 5를 곱하면 20이지. 얘는 와도 되네. 또 뭐도 있어? 2에다가, 왜 이랬을까?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5면 40이지. 그다음에 2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을 곱하면 4하고 100이니까 자, 100 되지. 이런 식으로 A 값을, 요거 조건만 만족하는 A 값을 쓰면은 많을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가 A가 20일 때, A가 40일 때, A가 100일 때, 첫 번째 자리수가 8인지를 다 찾아야 돼.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건 20분의 13이잖아. 직접 나눠야 돼.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자리가 8이 돼야 되는데, 어? 8 되냐, 안 되냐? 20분의 13. 자, 얘는 8이 돼, 안 돼? 안 되냐? 되냐, 안 돼? 그,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보자. 8 집어넣으면 안 되지, 160이니까. 얘는 1의 자리수가 8이 아니야.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네. 근데 문제가, 잘 봐. 이거 나누면은 2, 60이니까 소수점 안에 첫 번째 자리수가 6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계산하면은, 얘들아, 감각을 가지고 하냐고. 내가 지저분한 문제라고 했지만, 최소한의 배려를 한 게,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은 생략해도 되는 게 있어. 잠깐만, 이거 40분의 13이잖아. 그럼 얘보다 얘가 어떻게 됐어요? 더 작아졌지. 그러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숫자가 6이었는데, 그럼 걔는 당연히 얘가 더 작아졌으니까
얘보다 애가 더 작아졌으니까 6이었던 애가 8이 될 수 있어. 절대로 없죠. 얘보다 더 작아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계산할 필요, 얘도 사실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얘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 자, 숫자를 빼먹은 게 있어요. 보실래요? 20보다 더 작은 애 없냐? 이 모양을 만족하는 20보다 작은 A값 없냐? 있지. 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2 또는 5만 오면 된다 그랬잖아. 2하고 5가 반드시 같이 올 필요는 없잖아. 맞냐?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A가 그냥 5의 제곱이면 25지. 얘도 유한 소수잖아. 맞아요? 근데 얘도 계산할 필요가 있어? 분모가 20일 때 아까 소수 첫 번째 자리 숫자가 6이었다? 근데 얘는 더 커져, 아니, 이거, 분모에 오는 숫자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전체 숫자는 25분의 13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얘보다 또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8이 될 수 없지. 그럼 얘도 안 해야 된다. 그럼 얘보다 더 작은 애 있냐? 20보다 더 작은 애 없냐? 2만 쓰면 어떻게 되냐? 2에, 자, 13보다 커야 돼요. 그럼 2의 3제곱은 8이니까 안 되는데요. 2의 4제곱은 16이니까. 어? 13보다 커. 그리고 2 또는 5인 소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얘도 유한소수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렇지요? 수진아? 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 있지. 왜? 분모가 20에서 16이 됐으니까 전체적인 분수는 16분의 13이다? 그럼 이번에는 숫자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커졌으면 8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얘는 나눠보겠다고. 어? 얘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나눠보겠다고. 뭘,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 그럼 나눠봤어. 얘는 8이 돼, 그러면? 8 되냐? 8, 6에 48. 8이는, 어? 되네. 되지. 소수자 말에 첫 번째 자리가 8이지. 그럼 얘는 찾았다. 하나 찾았어. A가 16일 때 됐네. 찾았어. 어? 그럼 답이 얘인가요? 4연속 물어봤잖아. 그럼 일단 A는 16 같아. 왜? 첫 번째 자리 숫자가 8 나왔으니까. 근데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찾아봐야지. 찾아봐야 돼. 자,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였으면은 깎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아까 5 고려 안 했냐? 13이 와도 된다며. 맞니? 13이 와도 된다며. 내가 지금 쓴 것 중에 13 온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럼 13 온 것까지 한번 써보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13을 포함한 포함한 2 또는 5가 A가. 자, 무조건 13이 와야 돼. 근데 13보다는 커야 돼. 야, 문제 그럼 딱 보이지 않냐? 자, A가 일단 13을 갖고 있어야 돼. 13에다가 13보다 커야 되니까 뒤에다가 뭔가를 당연히 하나 뭔가 곱해야 되죠. 근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곱할 수 있는 숫자는 2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얼마야? 26이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해봤으니까 알 것 같아. 26이야? 그럼 분모가 26이니까 26분의 13이야. 네, 물론 계산도 되지만요. 이건 약분하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0.5잖아. 그러면 당연히 8이 아니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아까 분모가 20일 때도 소수자 말에 첫 번째 자리가 6이었단 말이야. 근데 26이 됐으니까 숫자가 어떻게 됐어? 분수로 봤을 때는 크기가 더 작아졌지. 그럼 당연히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13을 포함한 2 또는 5를 소인수로 갖고 있는 A값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얘 아니냐? 얘보다 더 작은 애 있어? 13이요? 라고 하면 안 돼. 왜? 13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 A가. 맞아? 그럼 여기에서는 2번 조건에서는 제일 작은 A값이 될 수 있는 게 26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걔는 20에도 가능성이 없어. 20에도 안 됐기 때문에 26은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이후는 계산할 필요가 당연히 없네. 자, 그래서 답이 얼마야? 얘밖에 없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물론 그냥 답만 내면은 하나 찾았으니까 이거 쓰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되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거야. 알겠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니? 단순히 유한소수, 순환소수 개념보다도 숫자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 거죠. 분수가 점점 더 작아졌어. 더 작아졌어, 더 작아졌어. 그랬을 때 얘에서 소수자 말의 첫 번째 자리 숫자가 6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겠지. 얘도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생략을 하겠다는 거죠. 원칙을 다 풀어야 되는데. 왜? 원하는 건 소수자 말의 8만 원하니까. 얘가 안 됐으니까 다른 애들은 당연히 안 되겠네. 해가지고 좀 가능성이 있는 애를 찾아봤더니 얘는 되네? 라는 거를 직접 나눠서 확인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숫자 가지고 노는 문제예요, 결론. 알겠죠? 단순한 개념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니들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은 진짜 숫자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면은 접근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아까 말한 3의 계수 판정법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야. 알겠어? 어. 그게 눈에 딱 들어와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관련된 조건이 있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럼 니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되게 편리한 거야. 아시겠어요? 어. 자, 필기 얼른 하자. 자, 할까요? 니네 이게 좀 오늘 설명 들어보면은 뭐 아직 니네가 경험하려면 시일이 멀긴 했는데 수능 문제 4점짜리 문제들이 다 이런 느낌이야. 그냥 딱 보고 개념만 보고 풀기가 난감한 문제들이 꽤 많은데 수능 문제가 3점 4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쉬운 문제들은 다 3점이고 대부분 4점 문제인데 그 4점 문제 중에서도 쉬운 4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는 뭐 있어. 한 문제 풀었는데 4분 넘어가면은 공부하라. 답 맞아도 공부하라. 뭐 그런 게 있어. 나중에 가면 내년에 그런 걸 들을 거야. 그런 게 있는데 좀 어려운 사전 문제들 같은 경우에 딱 문제를 풀어봤을 때 나중에 해설 강의라는 걸 들었을 때 니네가 딱 느끼는 느낌이 지금하고 똑같아. 지금하고. 그냥 개념 하나만 갖고 푸는 문제가 전혀 절대 없어. 좀 다른 걸만 요구하는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많은 학습량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수학적인 감각들. 근데 그거를 단순히 교재에 있는 문제만 풀고 넘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별력 문제를 정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학원에서 입시학원은 선생님들이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려?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 얘기지, 그거는. 그냥 단순히 앉아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를. 틀리는 것 자체도 니네가 나중에 경험이 많이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래서 내가 전에 문제집처럼 풀어보라고 한 것도 다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죠? 중학교 수학은 더 심해. 난이도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거를 지키잖아? 확 올라가. 어떤 변종이 나와도 다 풀 수 있어. 중학교 문제는 유한하거든. 물론 고등학교도 유한해. 다루는 게 거기긴 한데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들이 섞이는 게 소위 말하는 수능 29번, 30번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이야. 하나 풀면은 서울대, 하나 틀리면은 연고대, 하나 틀리면은 서강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잖아. 레벨이 하나씩 떨어지는 문제가 있대요. 물론 위에서 노는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우리들의 세계는 아직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짜증나게 복잡해. 한 문제 풀는데 막 10분 이상 걸려.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데 10분 이상 걸려. 풀이도 시험지 하나를 봤어. 시험지도 보면은 큰 비포용지가 있어요. 가운데가 줄이 있어요. 수능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실려 있어. 대부분 문제가. 근데 29번, 30번은 이렇게 돼 있어. 아래는 다 빈칸이야. 왜 이렇게 줬을까? 풀이가 길다는 얘기죠. 풀이가 길어요. 근데 심지어 다 써도 모자라요. 근데 그거를 막힘없이 쭉 풀어야 10분 걸린대. 딱 보자마자 아! 하고 막힘없이 풀어야 10분 걸려. 그러면 평소에 공부를 안 했으면 당연히 손을 못 대겠지. 그러면
작년 수능 30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트와이스는 어, 몇 명입니까? 9 했더니 다 맞았대. 30번 문제 답이 9였대. 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그냥 9라고 찍었대. 근데 다 맞았대. 그럼 얘는 서울대를 갔을까? 아니죠. 얘만 맞은 거지. 앞에는 틀린 거지. 정작 맞아야 될 문제 틀리고 뒤에 하나 얻어버린 거지. 뭐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그거를 못 풀면 인생에서 실패한 거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는 풀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라 그거를 풀기 위해서 노력은 하긴 하셔야죠. 왜? 공부하는 이유는 뭐야? 니네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어? 의사 돼서 돈 많이 벌려고? 그건 아니잖아.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지. 니네가 의사가 되고 싶은 거면 의사가 돼도 되는데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니네가 뭔가 하고 싶은 직업이나 뭔가 종류가 있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과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어? 그게 소위 말해서 다른 학교에 무슨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니네가 수능을 맞자 맞았어도 무슨 되게 해괴망측한 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저기 뭐 제주도라고 비하하는 건가? 지방에 있는 이라고 하자. 지방을 비하하는 건가? 어쨌든 이름 없는 학교라고 합시다. 이름 없는 학교에 딱 하나 있대. 학교 이름이 안 알려졌어. 근데 거기만 있는 거야. 그럼 너는 거기 가야 돼. 그래야 행복한 인생인 거야.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어? 알겠어요? 잘 봤으면은 서울, 잘 봤으면 의사 되고 못 봤으면은 뭐 대충 아무거나 골라잡아서 가. 그건 좀 아니지 사실. 근데 대부분 애들이 수능 보면은 후자처럼 가. 성적 맞춰서 가. 꿈이 있는데 불구하고 꿈이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지만 꿈이 없는 애들은 그냥 성적 맞춰서 가. 그래서 전혀 관련 없었던 선생님 친구 같은 경우는 식품 영양학과. 얘는 식품에 시력도 관심이 없다는 애들이 거기 갔어. 물론 지금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 그냥 성적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니네들도 대부분 그럴 거야. 알겠니?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성적 나오는 대로 가는 거란 말이야. 왜? 또 재수는 하기 싫거든. 그 고생을 1년 더 하라고? 어휴, 그건 나도 말리고 싶거든. 어쨌든 어? 니네가 아직 시간, 니네가 어리니까 내가 희망적인 얘기를 자꾸 해주는데 아직 시간이 많잖아. 고등학생도 안 됐고 중학생도 2년 남았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를 난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학습량을 늘리셔야 돼. 근데 늘리는데 그걸 하는 이유를 항상 좀 생각을 하고 하자. 알겠니? 서울대 가려고? 아니야. 니네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학원에서 해주는 것만 받아먹어도 내신은 잘 나와. 근데 고등학교는 아니야. 고등학교 학원에서 해주는 것만 해서 100점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 없어요.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8할은 해야 돼. 학원은 2할밖에 안 돼. 아무리 유명한 입시 강사 이런 선생님 수업 들어도 몇 점 나와? 안 나와. 그 선생님들도 나랑 똑같은 얘기예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라는 얘기 다 해요. 내가 그 선생님들 거를 보고 카피한 게 아니라 나도 강사 생활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왜? 많이 공부한 애는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 대충 한 애들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말하는 건 내신이 아니야. 모의고사 수능 얘기하는 거. 중학교 내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내신은 학원 내신 기간만 착실히 수행해도 80점 이상 나와. 게다가 학교 시험 문제는 이런 문제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 그럼 적당히 공부 열심히 꾸준히 하면은 나와. 성적 잘 나와. A 나올 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는 아니라. 그래서 중학교 때 우물한 개구리 식으로 공부했다가 고등학교 가서 피 버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적 다 떨어지고. 알겠죠? 예방주사 놔주고 있는 거야. 알겠니? 단순히 내가 내지는 숙제만 하고 건너뛰지 마. 기본적으로 내가 시키는 건 다 해야 돼. 그래서 오답부터 쓰고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고 안 하잖아. 돼. 그러지 마! 누가 안 됐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오답도 그러니까 문제 풀이 복습 이런 것도 안 하잖아. 문제집 사서 풀라고 했는데 한 사람 거의 없잖아. 나 전화 다 해봐서 알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누군지 얘기 안 할게. 근데 뭐 제대로 풀고 있는지는 확인 안 해봤지만 샀으면 활용하세요. 알겠어? 하는 만큼 나오게 돼 있어. 알겠니? 나중에 진짜 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갔을 때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보면은 설명을 하는데 생략하는 선생님들이 좀 있어. 나는 근데 니네들한테 수업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떠들어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고등학교 갔을 때 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일부분 그 계산과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했을 때 못 알아듣는 애가 있고 알아듣는 애가 있고 알아듣는 애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네. 근데 그게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거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야, 3회에서 판정법 알지? 네.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응?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까 니네 반응이 그랬잖아. 몰라요 했어, 대부분 애들. 알겠냐? 초등학교 애들도 알아, 그거. 3회에서 판정법. 아, 진짜야? 배웠는데 까먹었다고 난 생각해요, 니네가. 뭐. 했을 거야, 그러면. 교과서에도 있어. 3회에서 4회에서 5회에서는 있어. 2회에서까지. 알겠니?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알겠어, 이제 방학 끝나가잖아. 말로 하면 이제 2학년이 시작되고요. 내신하고 싸워야 되고요. 1학년하고 많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쵸? 지금 같은 생각으로 살면 큰일 난다, 이제. 응? 알겠죠? 자,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잠깐 떠들었고. 자, 하자. 자, 이렇게 생긴 거 중1 때, 1학기 때 본 적 있지? 이거 명칭도 있다, 이 뭐라고 그러는지 안 돼. 이거는 알잖아. 이거 뭐라 그래요? 범분수라고 하죠? 이것도 명칭이 있다?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니? 물론 몰라도 돼. 범분수는 알았는데 연분수라고 해. 연속된 분수 줄임말이에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순해. 분모해 보니까 숫자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이거를 통분하세요. 통분. 자, 봐봐. 중1 때 있었던 거야. 자, 봐. 분모를 x로 통분하면은 x 곱한 거야. 그럼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요 모양은 뭐예요? 범분수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쓸게. 1 마이너스 이거 역수 취한 거니까 x 더하기 1분의 x 이렇게 바뀐다. 이해됐어요? 범분수 계산하는 걸 할 수 있지? 모르는 사람 손들어 빨리 알려줄게. 빨리 얘기해. 범분수 계산하는 거. 다 알죠? 자, 오케이. 넘어갈게. 자, 이렇게 생략한단 말이야, 나중 가면. 모르고 난 알려줘야 되는 의미가 있는데, 나중 가면 생략을 진짜 많이 해요. 특히 계산할 때. 알겠냐? 잘 봐. 그 다음에, 얘도 통분해봐봐. 그럼 얘는 x 더하기 1이 분모에 있으니까 x 더하기 1을 통분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x 더하기 1 분의, 얘를 x 더하기 1 분의 x 더하기 1로 바꾸면, x 더하기 1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정리된 게 이거야. 자, 굉장히 복잡해 보였지만 정리하니까 단순해졌죠? 이게 연분수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중1 때 했던 거라니까. 자, 얘가 0.081 땡땡 이랍니다. 자, 그럼 분수로 바로 바꾸자. 990, 자, 땡땡. 아, 공 3개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럼 x 계산할 수 있겠네. 어디서요? 여기서 계산하면 되잖아. 자, 그럼 계산하면은 계산을 그냥 한 개 나오려면 네, 약분이 아 이거 약분 되네. 약분하자. 좀 계산 편리하게 하자. 자, 81이니까 9로 약분. 그 다음에 자, 잘 봐. 3에 대해서 해야 아니야? 3에 대해서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3이니까 그럼 3으로 약분 된다는 게 눈에 들어오잖아. 알겠어? 이게 센스란 말이야. 알겠어요? 어. 자, 그럼 3으로도 약분할게요. 3, 3, 5, 37에 21. 자, 37분의 3이 x 더하기 1분의 1하고 똑같대. 자, 이거를 계산한다고? 귀찮으니까. 자, 얘랑 얘랑 곱한 게 같으니까 3x 더하기 3이 37하고 같으니까 넘어가면은 34고 오이? 37에 21 x가 아, 자연수가 안 나오나?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냥. 그럼 3분의 34네. x는 계산했다? 자, 근데 그게 맨 처음에 보니까 x가 11.a 땡이래요. x가 11.a 땡이래요. a 찾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얘랑 얘랑 같은 건 맞냐? 얘랑 얘랑 같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할래?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얘를 직접 나누기 하면 순환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순환마디가 곧 a 값이니까 얘를 직접 나누기 위해서 뭐가 반복되는지를 직접 찾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요거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쵸? 그럼 직접 나누기를 그냥 일단 해볼까요? 34를 3으로 나누면 순환마디 하나밖에 없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어. 자, 3, 3, 9 나오는 거 맞니? 그래서 A가 순환마디인 3이에요. 그래서 A가 일단 3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풀이도 좀 해보려고. 자, 이거를 분수로 한번 바꿔볼래? 굉장히 실수하는 막 부분이 많이 있어. 잘 봐. 이거를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그 다음 문제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하나밖에 안 돼가지고. 자, 요거는 지워야 돼.
얘를 분수로 한번 바꿔볼래? 자, 한 번 더 쓸게. 11.A 땡. 자, 니네 알, 이건 알잖아. 잘 봐. 0.AB 땡땡. 이거 분수로 어떻게 바꿔냐? 이거 많이 했지. 우리 많이 했지. 99분에 AB야? 아니죠? 어떻게 했죠? 10A 더하기 B였지? 맞지? 이건 알지? 그치. 자, 실수를 하는 게 이런 거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제 질문. 1.AB 땡땡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9분에? 니네가 아는 거 봐. 두 번째 빠르게 바꾸는 방법 있잖아. 전체 숫자에서 순 한 마리가 아닌 A를 빼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 숫자를 1AB라고 쓰면 당연히 안 되지. 어떻게 써야 돼? 1은 100의 자리 숫자, A는 10의 자리 숫자, B는 1의 자리 숫자. 그래서 100 더하기 10A 더하기 1라고 풀어서 써줘야 된다. 알겠냐? 거기에서 뭐를 빼야 돼요? 순 한 마리에 안 들어가는 숫자 1을 빼줘야 돼. 이렇게 바꿔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거 한번 바꿔볼래? 야, 오늘 굉장히 많은 거 하니까 잘 들어야 돼. 알겠냐? 다 하나하나 다 도움되는 것들밖에 안 해. 니네가 어려운 문제 풀면서 하는 거는 고민하는 시간도 있지만 뭐 잡지식이라고 하기보다도 사소한 건데 책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이런 거, 이런 거 문제 풀면서는 어디 개념화돼 있진 않아요. 맞지? 어, 그런 거 하나하나씩 다시 해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이게 실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 썼던 스킬들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 게 별별로 문제란 말이야. 잘 봐. 그럼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순 한 마디가 구 하나, 아, A 한 마디가 구 하나 쓰고 전체 숫자에서 못 빼야 되는 거예요? 11 빼는 거 맞죠? 그럼 전체 숫자라고 해서 111A 이렇게 쓰면은 큰일 나겠지? 어떻게 써야 돼? 전체 숫자는 자 110A니까 100의 자리 숫자가 1이고 1의 자리, 10의 자리 숫자가 10이고 아 10의 자리 숫자가 1이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A니까 이렇게 쓰고 나와서 거기에서 뭐를 빼? 11을 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꿔야 돼.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얘가 3분의 34라고 했잖아. 그럼 요것만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이거 정리하면 9분의 얼마야? 100. 아이고, 11이죠, 11. 그럼 110. 그러니까 99. 99 더하기 A 되는 거 맞냐? 그렇게 된 게, 자, 문제에서 각각 계산한 게 3분의 34네. 자, 이거 통분해서 비교하자. 9분의 얼마예요? 3, 4, 12. 3, 3은 9. 102가. 자, 뭐만, 뭐랑 뭐 비교하면 돼? 분자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A가 뭐가 돼? 3 되지, 3. 답은 똑같이 나와. 알겠어? 자, 요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바꾸는 거. 자, 정리 일단 하세요. 그 다음 거가 요거랑 연관성이 있어. 자, 빨리 정리하자. 자, 다음 갈게요. 맛있어, 임마.
자, 하자. 자, 24분의 n이라는 분수가 이렇게 생긴 순환수수로 나타내집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조건이 좀 나와있죠. n은 그냥 자연수면 되고, a는 한 자리 자연수. 1부터 9밖에 안 된다. 좀 좁다, 우리 입장에선. 범위가 되게 작잖아. 1부터 9까지밖에 안 된대. 그랬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a하고 n 값의 합을, 자, 거기 보니까 하나가 아닌가 봐. 모두 구하여라 라고 되어있죠. 자, 일단 계산을 해보는데, 내가 아까 요 풀이를 해준 이유가 요거 때문이야. 자, 요거를 분수로 바꾸려고. 그럼 아까 해봤으니까 바꿔보자. 자, 0점 A16땡이잖아. 자, 천천히 해보자. 일단 분모는 9 하나하고 0 두 개죠. 맞지? 그 다음에 전체 숫자를 A16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딱 지워버리면 A16이라는 세 자리 숫자,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A가 100의 자리 숫자니까 100 곱하기 A라고 쓰고 1은 10의 자리 숫자고 6은 1의 자리 숫자인데 그냥 쪼개서 쓰단 말이야. 이렇게 바꿔야 돼. 거기에서 뭐를 빼야 돼? 순환소수가 아닌 애가 A 하나밖에 없지. 순환 많이가 아닌 애. 그래서 뭘 얼마를 빼야 돼? A를 빼줘야 돼. 자, 이게 분수 바꾸는 방법이에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게 24분의 n하고 똑같대. 자, 이거 정리하면 뭐 99 a 더하기 16 되는데 분모가 분자가 자 그렇게 되는데 걔를 자 얘랑 같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곱해가지고 같다고 계산을 그냥 하자. 자, 그거는 그냥 내가 써줄게. 써주면 이게 계산하면은 5n이 12a 더하기 2라고 나와. 이거 계산한 게 이거야. 알겠어? 계산한 게 그냥 생략했어. 했는데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a랑 n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 자, 물론 잘 보세요. a가 어차피 1에서부터 9까지밖에 안 돼요. 그럼 잘 봐. 이것도 똑같아.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숫자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어려운 문제들은 다 그래. 그냥 이론만 갖고 푸는 게 아니야. 잘 봐. 얘랑 얘랑 같대. 그러면 좌변 a는 5n은 n이 자연수다? 그럼 거기에 5가 곱해져 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5 곱하기 머시기 꼴이니까 5의 변수지. 맞니? 그럼 잘 봐. 우변은 아직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좌변이 이미 5의 변수다? 그러면 우변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5의 변수가 돼야 되지. 그래야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좌변 우변에다가 A값을 뭔가를 대입을 하기는 하는데 5의 변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그게 되는 5의 변수가 되는 A값을 일일이 다 찾아야 돼. 근데 A가 어차피 1에서부터 9까지밖에 안 되니까 하나씩 그냥 넣어보자. 넣어보자고. 1 넣어봐봐. 그럼 12 더하기 2니까 14예요. 5의 변수 아니죠? 2 넣으면 24 더하기 2니까 26 아니죠? 3 넣으면 36 더하기 2니까 38 5의 변수 아니죠? 4 넣으면 48 더하기 2니까 50 5의 변수네. 그럼 다 하나 찾았어. A가 4는 4 집어넣었을 때 자, 뭐가 나왔다고? 50이 나왔어. 그게 5n하고 같으니까 여기에서 n이 뭐가 나와? 10이 나와. 하나 찾았다. A가 4일 때 n은 10이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찾으면 돼. 원래는 그래. 그냥 풀면 그렇게 돼. 자, 그래서 쭉 찾으면 자, 아마 4 말고 8 9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A에다가 9 집어넣으면은 자, 9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9, 2, 18이니까 108이냐? 9, 2, 18 맞죠? 그럼 108 더하기 2니까 110이냐? 110 나와서 5에 비해서 맞지? 그럼 그게 5 n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n 값은 얼마예요? 5, 20. 그래서 딱 두 개 나와요. 두 쌍 나오네요. 두 쌍. 자, 그래서 합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14고 요거 두 개 더하면 31이네요.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알겠습니까? 자, 이게 그냥 푸는 방법이고 잘 봐. 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좌변에 있는 게 5의 배수라고 그랬다? 그럼 반드시 얘도 5의 배수가 된다 그랬지? 근데 이거 잘 봐. 얘가 5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5의 배수라고 확신을 한 이유는 앞에 5가 곱해져 있어서라고 했잖아. 그치? 걔가 5가 소인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모양을 좀 변형을 한번 해보려고 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14 5 그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5 곱하기 n이 5가 곱해져 있어가지고 5의 배수라고 했잖아. 이거를 10 A에다가 2A 더하기 2라고
12A를 이렇게 쪼개봤다. 얘랑 얘 더하면 12A냐. 이거 듣고 이해만 하세요. 요거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요거는 듣고만 이해하세요. 자, 그럼 내가 얘를 왜 했냐면 10A가 하필이면 또 뭐냐면 10A가 또 5 곱하기 2A다. 그치? 그럼 잘 봐. 빨간색으로 쓴5 곱하기 2A는 앞에 5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통째로 뭐가 돼요? 5의 배수지. 5의 배수지. 자, 그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A 더하기 2는 일단 2의 배수인데 잘 들어. 야, 이것도 숫자에 대한 감각이야. 잘 봐. 5의 배수가 얘 더하기 얘야. 그럼 얘는 이미 5의 배수래. 그럼 얘는 정체가 뭐가 돼야 돼?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 5의 배수가 5의 배수 더하기 뭐야? 근데 얘는 정체가 뭐가 돼야 될까? 5의 배수에다가 뭔가를 더했더니 5의 배수가 됐대. 5의 배수에다가 뭔가를 더했더니 5의 배수가 됐대. 그럼 얘는 반드시 뭐의 배수가 돼야 될까? 잘 보세요. 얼마? 5 더해야 25 나와? 15죠. 얼마? 5를 배워야 되지. 얼마? 65를 배워야 되지. 자, 뒤에 더해진 숫자가 이거, 이거, 이거라고 한번 생각해봐. 자, 25, 35, 100번 다 5의 배수죠. 앞에 곱해져, 앞에 있는 빨간 숫자가 요거,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5의 배수, 5의 배수, 5의 배수지. 그럼 뒤에 더해진 애가 다 뭐야? 5의 배수지. 그럼 결론이 뭐예요? 5의 배수랑 5의 배수를 더해야지 반드시 5의 배수가 돼. 여기는 이게 숫자에 대한 감각이야. 잘 모르겠다 하면 니네가 나처럼 써보면 돼. 물론 나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눈에 딱 들어오지만 니네는 아직 힘들잖아.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됐냐면, 자, 결론을 일단 내리면 얘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반드시 5의 배수가 돼야 돼.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요 상태에서 A에다가 1부터 9 대입해도 답은 나와요. 나오는데, 숫자 계산하기가 좀 귀찮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A 자리에다가, 여기에다가, A 자리에다가 1부터 9 중에 대입을 하면은, 조금 계산이 편리하잖아. 왜? 앞에는 A가 뭐가 오는데 무조건 5에 대해서 맞잖아. 확정적이죠. 100이 와도, 물론 100이 오면 안 되지만, 100이 와도 5에 대해서잖아. 왜? 앞에 5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5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원하는 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데 5의 배수가 돼야지만 전체가 5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에다가 1부터 9를 넣었는데 5의 배수가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냥 모양 보면 얘가 5의 배수가 되는 거를 일일이 대입했다니 4하고 9해요 라고 찾긴 했는데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대입을 하면 좀 편리하잖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알겠어? 되게 중요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일단 무난하게 푸는 건 이렇게까지만 푸는 거야.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5의 배수에다가 5의 배수를 반드시 더해야지만 전체가 5의 배수가 되는 거야. 이걸 외우는 거야?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 어려운 문제가 다 이래. 뉘앙스가. 자, 얼른 정리합시다, 그러면. 정리하고, 그 다음 두 문제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좀 빨리 하자. 자, 다음 거 할까요?
0, 자, 40번 같은 경우는 A랑 B 찾는 것 같아. 그쵸? 자, 일단 A 더하기 B의 값부터 찾으래. 그럼 일단 계산하는 문제인데, 굳히기라고 하기엔 좀 쉬워, 사실. 자, 봐봐. 분수 못 바꾸는 사람 없잖아. 바꿔볼게. 590번에. 자, 172에서 1을 빼는 거니까 171이죠? 자, 그게 예 곱하기 1. 자, 이거는 17분의 1은 10분의 171이고. 자, A는 어떻게 계산해? 얘를 넘겨주면 되는 거지. 자, 약분하고 약분하자. 0 날리자. 그래서 A가 뭐가 나와요? 99분의 1이네. 딱 계산 문제죠? 그 다음에 B는? 자, 이거 바꾸면 지울게. 0.01 땡이니까 90분의 1이죠. 0.01 땡. 그치? 자, 그래서 계산하면 90분의 25니까 자, 51은 5, 5, 8에 40, 5, 5, 25. 이 값은 18분의 5네. 자, 둘이 찾았다. 1번 끝. 자, 2번은. 아, A 더하기 B 뭐 하는 거구나. 자, A 더하기 B를 하면은 A가 99분의 1이고 B가 18분의 5예요. 자, 그냥 통분해야 되지? 응? 어쩔 수 없어. 통분해서 계산하면 그냥 써드릴게. 통분하면은 990분의 285가 나와. 자, 그럼 이거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나누기 해야 된다. 285를 995로 직접 나눠야 돼. 자, 그냥 쓸게. 쓰면은 0.287 땡땡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첫 번째에서 계산한 순환소수의 자, 소수점 아래 2014번째 자리에 숫자를 구하여라. 2014번째 자리 숫자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건 그냥 내신 문제다. 이거는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지 않니? 순환마디가 일단 두 자리 쌓여주고 특이점은 뭐예요? 제일 앞에 2라는 숫자는 순환마디에 안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2014번째 자리를 둘 숫자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2014번째 자리까지 순환마디가 몇 번 반복되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은 게 2014번째 전체가 순환마디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2 하나가 안 들어가니까 2014를 나누는 게 아니라 2013을 뭘로 나눠? 순환마디 사이즈에 해당하는 두 칸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나누면 2는 2, 2, 6에 12 해서 2012가 되고 나머지가 1이네. 자, 아까 얘기했던 거죠? 몫에 해당하는 건 순환마디가 반복되는 횟수,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는 1006번 반복되고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자리수. 맞니? 자, 그러면 8787887이 1006번 반복되고 맨 마지막에 자리수가 하나 더 진행이 되니까 2014번째 자리 숫자는 8이 되는 거지. 맞냐? 내 답이 8이야. 자, 하자.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XY에 대하여 X 자의 기호가 이렇게 개선반칙한 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다음과 같이 약속할 때, 자, 얘가 거기 써 있는 게, 자, 여기다 쓰자. M 하고 N. 자, 요게, 자, 똑같은 기호가 써 있죠? 1하고 5. 요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일단. 요거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규칙을 줬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판단해야 돼. 근데 일단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변을 보면은 계산이 가능하다? 왜냐? 분수를 바꾸고 분수를 바꾸고 분수를 바꾸고 분수를 바꾸는 거 할 줄 알잖아. 그쵸? 그래서 일단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좀 빨리 하자. 9분의 x, 9분의 y인 거 맞죠? 그래서 2를 분배 법칙했다. 그래서 9분의 2x, 9분의 2y예요. 다음에 이거 아까 연습한 거지? 어떻게 했어요? 99분의? 자, 10x 더하기 y죠. 아까는 a, b로 했지, 연습한 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99분의 10y 더하기 x가. 자, 그러면 계산할 수 있지. 자, 어떻게 돼요? 이거 통분하면은 99분의, 자, 22x 더하기 22y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99분의가 되고, 자, 10x랑 x랑 22x랑 다 더해서 어떻게 돼요? 22, 32, 33, 33x. 다음에 22, 2, 22, 아, 2가 아니죠? 22, 1, 12죠? 그래서 또 33이지. 다 더한 게 이거다. 그럼 약분이 33으로 약분이 되지. 그래서 3분의 x 더하기 y라고 정리가. 자, 처음과 끝만 봐봐. 요 기호가 있으면 이렇게 바꾸세요가 규칙이에요. 자,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정리하니까 별거 없지.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기호 안에 있는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3으로 나눠봐요. 자, 그럼 문제를 봐봐. m하고 n이 있는데, 자, 그게, 자, 1, 5,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n 값이래요.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m하고 n은 어떻게 되겠어? 세 개를, 아, m하고 n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1하고 5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러지냐. 자, 그럼 얘는 얼마야? 2죠. 자, 그럼 결론은 얘가 2보다 큰? 3, 5, 2. 아,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일단 정리되는 게 m 더하기 n 값이 3을 넘겨서 우리 부등식 계산할 때 자, 지금까지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3을 넘긴 거야, 무게로. 자, 그럼 잘 보세요. m하고 n은 한 자리 자연수인 거? 자, 그냥 한 자리 자연수인 거야. m하고 n은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래. 근데 걔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자, 그럼 생각. 숫자를 아무거나 막 대입해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을 해보자고. m하고 n은 서로 다른 자연수래. 야, 그럼 생각해봐봐. 서로 다른 자연수 중에서, 야,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 6보다 작은 애면은 일단 1, 2, 3, 4, 5, 6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6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근데 m하고 n이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야. 야, 생각. 서로 다른 애기 때문에 1 더하기 1 돼서 2 되는 건 안 되겠지. 같은 숫자는 안 된다며. 그 다음에 1은 될 수 있어? 안 되죠. 1 더하기 0은 안 되잖아. 그래서 될 수 있는 후보가 3, 4, 5, 6, 네 가지 후보가 있어. 알겠어요? 생각을 하고 대입하자. 자, 이 상태에서 하면은 몇 개가 있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부터는 노가다로 다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 m 더하기 n이 3이야. 그러면 m, n이 올 수 있는 순서상에 몇 개 뭐뭐 있어요? 자연수니까 2 더하기 1 하든지 1 더하기 2 하면 3 나오잖아. 맞니? 그 다음에 m 더하기 n이 4래요. 자, 그러면 3 더하기 1, 1 더하기 3, 2 더하기 2는 하면 되는데 같은 숫자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빼야 돼요. 두 개. 그 다음에 m 더하기 n이 5야. 그러면 1, 4, 4, 1, 3, 2, 2, 3. 더 없지? 그 다음에 6까지 된다며. m 더하기 n이 6이네. 자, 그러면 1, 5, 5, 1. 다음에 2, 3, 3, 2. 아이고, 이거 뭐. 2, 4, 4, 1. 3, 3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총 4, 4, 4 해서 12가지. 됐어.
자, 일단 붙이기는 다 했다. 제일 어려운 거는 한 거예요. 이제 앞에도 질문하고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원래 정리하고 그 도전하기 쪽에 물어볼 게 좀 있을 거야. 그리고 뒤에 교과서 정복하기가 아니라 내신 만점 정복하기 이쪽에도 아마 질문할 게 있을 거예요. 자, 다 적었으면은 앞 페이지를 넘어가자. 11페이지 쪽에. 11페이지 잘 모르겠는데 하자. 질문하시오. 11페이지. 11페이지. 질문. 질문, 빨리 질문해, 빨리. 23. 다 하고 줄 거야. 이거 질문 다 받고 줄 거야. 23번. 23번이요. 25번. 25번이요. 자, 23, 25. 또, 앞페이지에서. 두 개 하면 돼? 자, 일단 요거 23, 25 합시다, 그러면. 자, 23번 먼저 한번 해보자. 자, 보자. 750분에 189랍니다. 자, 얘를 10의 n승분의 a꼴로 나타낼 때 a 더하기 n의 최소값을 나타내어라. 자, 일단 얘는 내신 문제예요. 내신 문제. 자, 봐봐. 일단 분모가 10의 n승분, n승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야, 이거 약분 되냐 안 되냐? 뭘 또 떨보셨어? 주셨어? 자, 소인수분해를 좀 해보면 얘가 약분이 그냥 약분할까? 뭐로 약분되지? 뭐로 약분돼? 3으로 돼야 안 돼? 7 더하기 8은 15, 3의 배수. 1 더하기 8 더하기 9는 3의 배수지. 그럼 3의 배수, 3의 배수니까 3으로 약분돼. 알겠어?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3의 배수 판정하는 거. 자, 3, 2, 6, 3, 6에 18. 3, 6, 18, 3, 3은 9. 자, 이거밖에 약분이 안 되나? 자, 그러면. 3, 6, 10. 아, 750이구나. 오 마이 갓. 숫자를 맞췄다. 근데 얘도 300에서 맞죠? 자, 3, 1, 6, 3, 5, 15. 자, 이렇게 되는 거지? 250분의 63인데, 얘를 소인수분해를 좀 해보자. 얘는 7 곱하기 9니까 3의 제곱 곱하기 7이고요. 자, 얘는 5 곱하기 50이니까 50은 25 곱하기 2다. 그래서 5의 3제곱 곱하기 2네요. 자, 소인수분해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분모가 10의 n승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야, 뭐 생각? 분모가 10의 n승이 되려면 10은 이네가, 자, 10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를 2 곱하기 5고, 100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를 2의 곱하기 5제곱이라고. 선에 선 같은 거 소인수분해하면 2의 3제곱 곱하기 5의 3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특징이 뭐예요? 2하고 5의 지수가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 10의 거듭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거꾸로 10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최소한 뭐를 곱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지수가 5는 지수가 3이고 2는 지수가 1이야. 안 같잖아. 그럼 같게 만들어주려면 뭐를 곱해야 돼? 분자분모에다가 반드시 2의 제곱을 곱해줘야 돼. 왜? 그래야 2의 세제곱, 5의 세제곱 돼서 분모가 지수가 서로 어때? 똑같아. 그럼 10의 거듭제곱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어요? 기본 개념이야, 이거는. 자, 그러면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 자, 분모는 5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고, 자, 분자는 그냥 쓰자. 10의 n승분의 a꼴로 나타내어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를 계산하면은 10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 분자는 뭐 그냥 계산해야지. 이거 아까 63이었잖아? 63에다가 4를 곱한 거예요. 4, 3, 12. 4, 6에 24. 이렇게 바뀐 거지. 자, 문제에서 n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 a에 해당하는 게 요거가 되겠네. 됐어? 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55가 되겠네. 자, 근데 왜 최소값이라고 했을까? 얘들아, 분모에다가 꼭 얘만 곱해야 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수가 같아지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곱해가지고 10의 거듭제곱이 되긴 하는데 최소한의 숫자만 곱하라는 얘기야. 그래야 얘가 최소한의 숫자가 곱해져야지
얘랑 예곱해가지고 만들어지는 A값도 최소값이 될 거야. 맞아요? 얘에 따라서 얘가 바뀌는 거잖아. 맞니? 얘에 따라서 A값 전체가 바뀌는 거잖아.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최소값이라는 얘기가 없었으면은 답이 굉장히 많아져. 왜 그러겠냐? 5의 세제곱 곱하기 2였는데 여기에다가 2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5를 하면 어떻게 돼? 2의 4제곱, 5의 4제곱 되니까 분모가 10의 거듭제곱해서 또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면 2의 5제곱이고 5의 5제곱이라서 분모가 또 10의 거듭제곱이 되죠. 그래서 값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찾으라고 한 거는 얘 하나가 곱하고 알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값이라고 한 거야. 몇 개요? 라고 물어보시면 무수히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건 답을 낼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문제가 항상 왜 그렇게 나오냐면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내신 문제야. 자, 됐고. 그 다음에 20몇 번이라 그랬지? 5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제다? 너님이 물어본 거 아니냐? 니가 나한테 물어본 거지. 니가 나한테 물어봤잖아. 내가 얘기할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랬잖아. 25번 맞지? 풀었어도? 아이씨 풀었다며! 잔뜩 물어봐라고 틀리면 어쩌자는 거야. 풀이도 써줬잖아. 뒤에 걸 못 풀었어? 잘 봐. 좀 해보라고 했더니만. 자 보세요. 자연수 xy래요. x분의 94를 소수로 나타내면, 자 이게 좀 조심해야 돼. 1보다 큰 유한소수가 된대요. 1보다 커야 된대. 1보다 커야 된대. 그냥 생각. 1보다 커야 되니까 x에 올 수 있는 숫자가 1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x가 94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야 1보다 크잖아. 94 집어넣으면 1 되잖아. 94보다 작은 애 들어가야지 1보다 커지잖아. 자, 일단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 자, 그렇게 됐고, 그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x에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으로 이 또는 오를 소인수로 갖고 있되 약분되는 것까지 고려를 당연히 해야겠죠. 자, 소인수 분해를 좀 해보자. 자, 94를 소인수 분해하면은 2 곱하기 47이랍니다. 자, 그럼 분모에 x가 오는데 47을 소인수를 하나는 갖고 있어도 되지. 맞니? 47이라는 숫자를 그랬을 때, 근데 그 x가 94보다는 더 작아야 된대요. 그럼 x에 올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어? 일단 47 하나를 와도 돼? x에? 47 하나 와도 돼? 그럼 x에다 47 집어넣으면은 숫자가 47분의 94가 돼서 얘는 그냥 2인데, 요즘 논란이 있죠. 2는 자연수잖아.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1보다 큰 유한소수가 돼야 된대. 근데 이거는 유한소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얘 이거 아니? 계산해볼래? 분수로 바꿔서? 9분의 19 마이너스 1이지. 그럼 2 나온다? 어? 2는 순환소수로도 바꿀 수 있는 거네. 그치? 근데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2를 그냥 2.0이라고 해도 돼요. 얘는 소수점에 제한이 있어. 더 이상 자리수가 쭉 나열되는 게 아니니까 유한소수라고 할 수도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근데 자, 요걸 일단 좀 넘어가고. 그러면 X값 중에 가장 큰 거 물어봤다? 그럼 얘보다 더 큰 숫자 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너무 좀 틀에 박혀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47을 소인수를 하나를 갖고 있어도 되오라고 했지 47을 안 갖고 있어도 되잖아. 그럼 47 생각 신경 쓰지 말고 본연의 의무 x는 기본적으로 2 또는 5만 소인수 가져야 된다 라는 것만 생각했을 때 올 수 있는 x값 중에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x가 이런 거잖아. x가 2의 몇 승 곱하기 5의 몇 승 이런 모양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94보다는 작아지게끔 하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거 한번 찾아보자. 이거 때려 맞춰야 돼. 뭐 있을까요? 자, 그냥 때려 맞춰볼래? 예를 들어서 5를 하나만 보겠다면, 자, 2에 나가서 얘를 넘어가면 안 된다. 얘 넘어가면 안 돼. 여기에다가 2에 제곱하면 3이가 4, 5, 20이고 2에 3제곱이면 8이니까 8, 5, 40이고 2에 4제곱이면 16이니까 16 곱하기 5면 80.
2에다가 5를 곱하면 32니까 32에다가 5 곱하면 100을 넘어가지. 그럼 2에다가 4를 곱하면 16 곱하기 5니까 x가 올 수 있는 값이 80이야. 그럼 이 범위 안 벗어나지. 딴 거 없을까? 하나씩 해봐야 돼. 그럼 또 5가 만약에 두 개가 오게 되면 25죠. 25 곱하기 2 하면은 50. 25 곱하기 4, 2에 제곱하면 4니까 100이지. 그럼 100은 안 돼. 아, 얘는 돼. 얘는 돼. 근데 얘보다 작잖아. 그럼 얘는 안 되네. 그럼 제일 큰 게 현재는 얘네. 얘보다는 크잖아. 어디 갔어? 얘보다는 얘가 더 크잖아. 딴 것도 없을까? 80이 제일 큰가? 그러면 2, 5 말고 2만 있다고 치면은 2에 5제곱은 32고, 2에 6제곱은 64고, 2의 7제곱은 128, 100을 넘어가네. 그럼 2의 6승이 64까지밖에 안 돼. 자, 이렇게 다 따져봐야 돼, 사실. 그랬을 때 가장 큰 애가 누구야? 80이 제일 큰 애가. 찾았적으로는 x가 80일 때가 최대값이야. 자, x는 찾았다. 그 다음에 자, y는 여기다 쓸게. 55분의 y래요. 자, 이걸 소수로 나타내래요. 자, 얘도, 얘는 근데 1보다 작대. 얘는 1보다 작아. 야, 그럼 y의 범위가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작아야 되니까 y가 56보다는 이번에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56보다 작아야 되지. 맞니? 56보다 큰 숫자면 1보다 넘어가 버리지. 맞아요? 자, 범위가 이렇게 나왔고, 유한소수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얘도 소인수분해 해야겠네. 분모 소인수분해 하면은 7 곱하기 8입니다. 그래서 2의 3제곱 곱하기 7입니다. 자, 그것분의 y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유한소수가 되니까 일단 니네 눈에 들어오는 건 y는 7을 반드시 약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유한소수 되죠? 그래서 y는 7의 배수예요. 맞지? 근데 거기에서 x 빼기 y의 최대값이란 말이야. 자, 내가 아까 이거를 왜 가장 큰 값을 구했냐 라고 물으시면, 자, x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x 빼기 y의 최대값이야. 야, 생각. 뭔가에서 뭔가를 뺀 값 중에서 가장 큰 거 물어봤어. 그럼 상식적으로 앞에 있는 애 중에서는 가장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중에서는,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중에서는 가장 큰 애를 넣어야 될 것이고, 뒤에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중에서는 가장 작은 애를 넣어야겠지. 그래야지 두 개 뺀 게 가장 값이 클 거 아니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야 최대값이잖아.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x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80이고요. 그러면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애 얼마야? 7이지. 왜? 7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 뭐예요? 7이죠. 7 빼면 돼. 그래서 답이 73. 알겠어? 이걸 못 풀었어? 그래서 봐. 자, 정리하자. 어디서 막혔냐? 첫 번째 풀어준 건 이해했냐? 보내줬잖아. 그걸 모두 이해 못했다고? 누구 지우겠니? 다 적으면 뒷페이지 합시다. 자, 오늘 풀어주는 건 뒷페이지까지만 하고 남은 2시간에는 진도를 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교과서 창의형이랑 내신 만점 정복하기는 채점은 다 하셨으니까 집에서 좀 고쳐오세요. 알았죠? 오늘 일단 숙제는 정복하기랑 거기 고쳐오는 거 숙제야. 알겠지? 이따가 진도 나가는 거 바로 숙제를 더 내드릴 거예요. 진도를 많이 나가면 요거는 반응이 되고, 조금 나가면 요거를 좀 내줄 거야. 자, 뒤에 12페이지에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12페이지. 12페이지. 없어? 32번. 31번. 31, 32. 29, 33, 20몇?
28? 그래, 27은 안 해도 되지, 그러면? 자, 그럼 28 먼저 하자.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순환 서서 A를 기하 분수로 나타낼 때 이 기하 분수의 분모가 될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여라. 자, A가 전부다 크다. 자, 순환마디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자, 첫 번째 자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 두 개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사이즈가 두 칸이라는 얘기야. 그쵸? 자, 그랬을 때 기하 분수의 분모가 될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0점, 아, 네모점. 아, 0보다 A가, 아, 0보다 크다구나. 0, 네모점, 어, 이게 순간 헷갈리나? 세모,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자, 얘는 소수점 아래 자연수 부분이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숫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순환마디 첫 번째 자리부터 시작하는데 사이즈가 두 칸이라고 했으니까, 그거가 뭔지 모르겠으나 순환수로 나타내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얘를 니네가 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않냐? 분자는 조금 이따가 정리하고 분모가 99분의로 시작을 하는 건 맞지. 무조건 이렇게 되겠죠. 분자는 이제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자,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위에 어떤 숫자가 오기는 하는데 말 그대로 기하분수야. 그러면 99가 소인수분해를 하면 3의 제곱 곱하기 11이잖아. 그럼 기하분수라는 얘기는 위에 있는 숫자가 만약에 3이 오면 3 하나 약분돼가지고 그때 분모가 3 곱하기 11이니까 33이 될 것이고 분모가 분자가 만약에 9가 되면 9랑 3의 제곱이랑 날라가서 분모의 기하분수가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11이 되겠지. 과정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약분되는 과정에서 약분이 만약에 기하분수로 하는 과정에서 약분이 된다면 분모에 있는 소인수 중에 하나씩 날아가는 거죠. 약분되는 과정에서. 맞아? 그렇게 됐을 때 기하분수의 분모가 될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응? 3, 6, 9. 자, 그럼 약분이 되는 과정에서 자, 약 기하분수를 나타냈을 때 방금 말한 걸 잘 쓰면은 의 분모가 올, 분모에 올 수 있는 숫자는 그냥 큰 애부터 써볼까? 그냥 약분이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 99지. 약분이 하나도 안 됐으면. 근데 만약에 분모가 분자가 3이었으면 3 하나가 날아가니까 33이 되고 3이 아니라 9가 왔으면 9가 날아가니까 11이 되는 거. 그 다음에 9 말고 11이 있었으면 11이 날아가니까 분모가 9가 되고 33이 오게 되면 3하고 11 하나 날아가니까 분모가 3이 돼. 그 올 수 있는 분모에 올 수 있는 숫자가 후보가 5개야. 다 되는지 확인해야 돼. 다 되냐? 일단 5개 찾았다. 약분됐을 때 올 수 있는 분모에 있는 숫자는 5개밖에 없어. 안 되는 거 있지? 뭐 하면 될까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어? 순환마디의 숫자가 2개네. 봐봐. 예를 들어서 9를 보세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9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9분의 2 이런 식으로 약분된 거 아니냐? 그럼 얘는 순환수로 나타내면 0.2 땡이지. 맞지? 이거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는 순환마디가 한 칸이잖아. 두 칸이 아니죠. 문제 조건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얘는 오면 안 돼. 또 안 되는 거 있냐? 얘도 안 되지 않냐? 왜요? 3분의 2 이런 식으로 약분된 거잖아.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그러면 얘는 9분의 4니까 순환수로 나타내면 0.4 땡이죠. 얘도 순환마디가 한 칸이네. 얘도 문제의 조건에 안 맞네. 자,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나머지는 돼, 안 돼? 돼요. 나머지는 다 돼. 왜? 얘 같은 경우에 33분의 2 이런 식으로 된 거니까 해보면 알잖아. 99분의 6이에요. 그쵸? 그럼 순환수수로 나타내면 0.06 땡땡이에요. 그럼 두 자리 맞죠? 순환마디? 마찬가지로 하고 마찬가지로 하면 다 두 자리. 근데 얘랑 얘는 순환마디가 한 자리야. 그래서 조건이 안 맞아. 됐어요? 자, 그래서 올 수 있는 숫자는 3개밖에 안 돼요. 됐니? 자, 이 정도는 시험 문제 나와. 별별려 있게 어렵게 나와. 이 정도는 나와.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도전하기까지는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까지 했을 때는 니네가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얼른 적자. 번호를 갑자기 막 불러서 기억이 안 나네. 31번, 32번, 33번. 29, 30도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 한 사람이니? 29, 30? 29? 오케이. 자, 좀 시간이 촉박해서 바로 할게. 그냥 부지런히 써놔서 들으세요. 자, 기하 분수를 선환서수로 나타냈는데 도진이는 분모를 잘못 구해서 1.20이었다. 자, 이거 내신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이거 별표도 쳐놔라. 알겠죠? 잘 나와. 단골 문제야. 자, 왜냐?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봐봐. 기압 분수에다 동그라미 쳐라. 왜 있는지 잘 보세요. 자, 순환순으로 나타나는데 나중에 내신 대비하면 이걸 많이 풀 거야. 분모를 잘못 본 애가 분모를 잘못 봤다. 야, 그럼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분모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분자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네. 맞지? 그럼 그 애가 본 게 1.20땡땡이래. 자, 그럼 이거를 분수로 바꾸자. 59분에 120-1이니까 119예요. 자, 그 다음에는 소연이는 분자를 잘못 봤대. 자, 얘는 분자를 잘못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분모는 제대로 본 거지. 분모는 제대로 본 거지. 자, 그럼 얘는 잘못 본 게 1.918땡. 1.918땡. 자, 분수로 바꾸면 900분에 1918에서 190, 191을 빼야 되는 거죠. 자, 바꾸면 자, 8 빼기 1, 2, 8, 7, 1 이렇게 나오지. 자,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잘 봐. 첫 번째는 분자는 제대로 본 거야. 어? 그러면 분자를 제대로 봤으니까 요거는 제대로 쓴 거네. 두 번째는 분모를 제대로 봤으니까 어? 분모 제대로 봤으니까 요거는 제대로 봤네. 해가지고 따라서 전체 풀이가 분모는 900이고 분자는 119. 자,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은, 자, 요거를 처음 기압 분수를 순환수수로 나타내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순환수수로 나타내면 1.132땡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데, 실수를 유발하는 요소가 뭐냐면 내가 아까 기압 분수에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지. 잘 봐. 이 숫자랑 이 숫자 보세요. 자, 다시 요 숫자랑 요 숫자랑 한번 볼래? 기압 분수 맞냐? 기압 분수 맞는지 확인해. 몇 분 되는 거 있어요? 없어. 몇 분 되는 거 있어? 해보면 아는데 없어.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몽땅 다 기압 분수야. 많이 떨어지죠? 몽땅 다 기압 분수야. 그러면 어디서 실수하냐면 분수로 바꾸고 분수로 바꿨잖아. 바꾼 애가 약분이 되는 구조로 나와. 약분이 되게끔 나온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자, 좀 숫자를 바꿔볼까? 예를 들어서 자, 기압분수로 나타냈더니 아, 얘를 분수로 바꿨더니 117이 됐다고 한번 해볼래? 자, 얘는 자, 이렇게 바꿨다 쳐보자. 자, 앞에 과정 무시하고 분수로 바꾸고 분수로 바꾼 게 이렇게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 그때 답을 쓰게 되면은 자, 900분의 117이라고 써가지고 답을 내면 이때는 틀린단 말이야. 이유가 뭐냐면 이거 봐. 얘는 약분이 되지. 뭘로 약분돼요? 3으로 약분돼요. 3, 3, 5, 9. 자, 얘는 3, 2, 6, 3, 9, 2, 6, 7. 그래서 33분의 29가 기억 분수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첫 번째에는 분자를 제대로 봤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때 니네가 캐치해야 되는 숫자는 117이 아니라 기압 분수로 나타낸 숫자의 얼마? 29를 갖다 봤어야 돼. 알겠어? 애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기압 분수를 안 나타내고 그냥 분자 갖다 쓴다고. 시험 문제 무조건 그렇게 나와. 이렇게 안 나와. 알겠어? 그럼 애들이 실수 어떻게 한? 약분을 안 하고 그냥 갖다 쓴다. 왜? 문제에 분명히 기압 분수라고 돼 있잖아. 얘는 기압 분수가 아니잖아. 기압분수 아닌 애를 갖다 쓰면 되겠냐? 안 되지. 사소한 건데 애들 되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약분 반드시 시켜야 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900을 갖다 써도 되냐? 약분 되는지 확인을 하라 그랬지.
기압 분수 얘는 되는지 확인해봐. 약분 되는지 확인해봐. 3으로 돼. 자, 3, 5, 15, 3, 7에 21, 3, 4, 12. 그럼 또 돼? 2로도 되지. 2로 하면은 150. 2로 나누면 2는 4, 2, 8에 16, 2, 7에 14. 자, 더 이상 약분 되는 거 있냐? 13, 5. 더 이상 없다. 그럼 이때 두 번째에는 분모를 제대로 봤으니까 똑같죠? 900을 갖다 쓸 게 아니라 기압분수로 나타내고 나서의 숫자 150을 갖다 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수 뭐 하는지 알겠어요? 기압분수로 반드시 나타내고 나서 갖다 끄집어내서 쓰는 거야. 알겠어? 왜? 문제에서 기압분수라고 되어있죠. 얘는 기압분수가 아니잖아. 알겠니?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걸 지워버렸는데 다시 써줄까? 정원아? 안 써도 되겠니? 설명하다 보니까 다 지워버렸다. 여기 흰색 숫자는 맞아. 아, 이것도 틀리구나. 110 아까 얼마였지? 119였네. 자, 바꿔줄게. 자, 뭐 조심해야 되는지 이해했죠? 자, 다시 써줄게. 9. 자, 여기도 아까 얼마였지? 1, 7, 자, 7이고 2, 요거였구나. 그치? 자, 그래서 약분되는 이제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분자 또는 분모를 제대로 본 숫자를 끄집어내서 쓰셔야 돼요. 얘는 그런 실수를 할 요소가 전혀 없죠. 왜? 기압분, 이미 바꾼 거 자체가 그냥 기압분이에요. 알겠어? 조심해야 되는 거 반드시 시켜야 돼. 나중에 물어볼 거야. 일부러 내가 틀리게 풀고 잘못된 거 발견해라고 물어볼 거야. 나중에 대답 못하면 안 돼. 너? 알았냐? 나 뭐 잘못했으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큰일 나. 알겠지? 이렇게 해도 시험 볼 때 틀려요. 근데 나중에 학교 가면은 답답해 죽겠어. 약분되는 이제 확인 좀 해, 확인 좀 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까먹어. 니네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오랜만에 시험이다 보니까 긴장 엄청 많이 해, 니네. 안 그럴 것 같지? 벌벌벌 떨면서 시험 봐야 돼. 수업 볼 때 유독 그런데 또. 너의 두 달 뒤 모습이야, 인마. 이제 두 달 뒤 시험이야. 얼마 안 남았어요. 다다음 달이 시험이에요. 4월 말에 시험 봐요. 학교 일정은 안 나왔지만 다 4월 말에 대부분 시험 봐. 긴장해야 돼, 이제 슬슬. 두 달 남았다니까. 그 중에 한 달은 시험 때기만 한다. 자, 29번 했고. 자, 이건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알겠지?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9번 했고, 31번? 31번? 자, 이것도 잘 나와.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학교 기출 문제 기준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이 문제까지는 니네가 추후에는 진짜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31번이에요. 자, 웬 또 기호가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두 개로 갈라져 있다. X 빼기 Y. y-x. 자, 근데 위에 있는 건 조건이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래에 있는 거는 y가 더 클 때. 자, 그럼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x는 계산기호 앞에 있는 숫자, y는 뒤에 있는 숫자. 그랬을 때, 자,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으면 x 빼기 y.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 빼래. 근데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은 y에서 x를 빼.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빼. 자, 봐봐. 거기. 자, 이걸 일단 뭐를 비교해야 돼? 별표 기준으로 앞에 뒤에 있는 숫자가 뭐가 더 큰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거 할지 이거 할지 찾아내는 거잖아. 자, 1.98 땡 하고 1.99 하고 0.001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러면 분수로 바꾸자. 이거 분수로 바꾸면 99분의 198에서 19를 빼는 거고, 자, 얘는 그냥 뭐 100분의 199. 자, 그럼 이거 빼면 얼마예요? 99분의 자, 9, 7, 1 이렇게 되지. 100분의 199. 누가 더 크니? 통분해야 되나? 195. 죄송.
써야되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통근하자. 누가 더 큰지 비교해야 되니까 분모를 뭐로 통근할까요? 900으로 그냥 합시다. 900으로 분자분모에 10을 곱하면 1790이 될 것이고, 얘는 9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900분의 자, 9981 9972 그럼 80 91은 9 1600 이렇게 되죠. 얘가 맞니? 어? 1700 9981 98에 72 80 그리고 1700이구나. 1700 근데 얘가 더 큰데? 170 9790 9981 8972 9981 어? 91이구나. 죄송합니다. 계산을 좀 못하는구나. 자, 그래서 비교하면 얘가 더 크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더 크다. 야. 뒤에 있는 게. 자,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 별표 기준에 따르면, 자,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크니까 요거 따라야 되는 거 맞아요? 뒤에 있는 숫자와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은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빼세요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계산한 것만 다시 한번 쓰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뭐에서 못 빼는 거야?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라는 거지. 그래서 자,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야? 900분의 1791에서 1790 빼니까 900분의 1이죠. 그러면 노란색 밑줄 친 게 요거라고 해요. 요거. 계산한 게. 자, 그럼 두 번째 과정은 뭐예요? 900분의 1하고 0.00이라고 비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랑 자, 이건 요거랑 같은 거죠.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비교하는 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여기다 쓸게. 900분의 1 하고 자, 0.001이니까 1000분의 1이죠. 자, 이거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900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면 앞에 게 더 크니까 요 규칙을 따르는 거야.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크잖아. 그래서 얘에서 얘 뺀 거니까 자, 뺀 거를 그냥 또 뭐 바꾸라고 하나? 또 순환소수를 나타내야 돼. 자, 일단 빼자. 그럼 얘에서 얘 빼면은 자, 통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래요? 9000으로 통분할까? 그러면 이거 9000분의 10이고 9000분의 9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은 9000분의 1이지. 자, 그럼 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순환소수로 나타내면은 0.00001 0001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 이거 바꾸면 이거 되죠. 맞지? 9000분의 1.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 4번이지, 4번. 됐어요? 자, 적고 났어. 32번도 해야 되지? 32, 33 다? 자, 얘도 내신 문제니까 얘도 별표 치세요. 얘도 잘 나와요. 잘 보세요. 자, 이건 사실 라이트 셀 유형에도 있었고요. 신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유형이 사실 아니고요. 이미 작년, 재작년에 많이 나왔던 거야. 자, 어떤 수 X에 잘 봐. 어떤 수를 그냥 네모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수에다가 4.8땡을 곱해야 되는데, 자, 이게 올바르게 계산한 건데 잘못 계산할 때 나 곱해야 될 것을 아 땡이 아니라 그냥을 곱했대요. 곱하였더니 자, 이거는 잘못 계산한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바르게 계산한 결과보다 기준이 뭐야? 바르게 계산한 결과는 이거지. 바르게 계산한 결과 이거보다 0.8땡만큼 작게 나왔대. 뭐가요? 얘가 얘보다 0.8땡만큼 작대. 다시 얘가 얘보다 0.8땡만큼 작대. 자, 그러면 올바르게 계산한 거를 그냥 뭐 A라고 하고 잘못 계산한 거를 B라고 얘기해. 표시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잘못 계산한 B가 올바르게 계산한 A보다 얘가 얘보다 0.8땡이 작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두 개가 등호관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가 0.8땡 작어. 그럼 작은 만큼 더해주면 두 개가 똑같아지겠지. 이해되니? 등호관계가 성립하겠지. 얘가 더 작대. 모자란 만큼 더해주겠어. 자,
자, 그럼 봐봐. A, B는 내가 설명하느라 그냥 쓴 거고 B자리랑 A자리에 집어넣자. 위에 거 아래 거 집어넣자. 그러면 B, 자, 에, B는 네모 곱하기 4.8이다. 0.8 때까지 더해준 게, 자, A에 들어가는 거는 네모 곱하기 4.8 때 이렇게 나오죠. 자, 구하는 건 뭐 구하는 거예요? 어떤 수를 구하라. 자, 네모친 게 어떤 수지? 맞니? 그럼 네모를 구하면 되니까 그냥 다 넘겨서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자, 이거 10분의 48이니까 5분의 24 곱하기 네모. 0.8 땡은 9분의 8. 자, 이거는 9분의 48만이 나서 4니까 44 곱하기 네모. 자, 됐니? 그러면 이거 넘기자. 그럼 5분의 24 빼기 9분의 44 해서 네모가 마이너스 9분의 8 이렇게 나오죠. 자, 맞아요? 자, 계산하면은 9분의 44 4.8 때 바르게 계산한 결과보다 자, 계산을 그냥 해볼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통분해야 되겠다. 45분에 자, 9, 4, 36 9, 2, 18 자, 5, 4, 20 5, 4, 20이니까 220 곱하기 네모가 마이너스 9분의 8 자, 그럼 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쓰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45분에 216에서 220 뺐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게 네모죠. 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는 없애버리고 자, 네모를 계산하면은 자, 4분의 40으로 나눠주면 되지. 자, 4에서 4, 2, 8, 9, 2, 0, 9, 5, 40 그래서 네모가 10입니다. 34번은 안 해도 되니? 34번. 응? 안 해줬냐? 그러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자, 그럼 이거하고 좀 쉬자. 알았죠? 자, 계산해 볼게요. 자,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해서. 자, 위에 거 먼저 계산해 보자. 자, 이거는 그닥 어렵진 않아. 일단 분수를 다 바꾸자. 계산하려면. 자, 이거 100분의 75고요. 이거는 9분의 1 곱하기 A고요. 얘는 9분의 8이고요. 자, 얘도 바꾸자. 9분의 1이고요. 자, 90분의 1 곱하기 B고요. 얘는 90분의 13-1이죠. 10이네요. 자, 그러면 약분이 요거 약분 되지. 5, 1은 5, 20 5, 20 또 5로 또 되네. 535, 5420. 자, 이거 대소관계니까, 야, 얘들아, 분수끼리 대소관계는 어떻게 비교해? 아까도 해봤지만, 통분했다, 통분. 다 통분해서 분모를 통분시키고 비교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좀 통분을 쫙 해주시면은, 4분의 3이야. 4분의 3하고 9분의 2, 9분의 1이고 9분의 8이니까, 36으로 통분해볼래? 36분의 4, 9, 36, 9, 3, 27. 자, 36분의 4A.
36분에 8에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통근하면 뭐가 좋아? 얘랑 얘 사이에 낑겨 있는 거니까 분자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분자끼리만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4A가 27하고 32 사이에 끼어 있어. 들어갈 수 있는 A 자리 자연수가 뭐 있어요? 4, 7에 28, 4, 8에 32, 4, 7에 28 사이에 딱 들어가지. 그래서 A가 얼마야? 여기서는 7이야.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얘는 원래 옆분은 되는데 그냥 얘를 90으로 하자. 90분에 10, 90분에 B, 얘는 90분에 12. 얘도 마찬가지고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만 비교하면 되지. 이렇게. 자, 그러면 B가 10하고 12 사이에 낑겨있는 애니까 뭐밖에 안 돼? 11밖에 안 되죠? 자, 다 찾았죠? 뭐 하는 거니? A A 더하기 B를 구해라. 자, 두 개 더하면 18이 답이네요. 자, 정리하고 오늘은 좀 길게 한번 쉬고 그냥 쭉 하자. 20분 쉴게요. 그냥 2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저 함수 마지막 단어 이제 진도 나가야 되잖아. 그거 좀 합시다. 자, 지금 쉬었다 하자.